오랜만에 한자 교실 또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큰 대자. 큰 대자인데 항상 제가 이제 글자를 3단계로 쓰면 각골문, 은나라 때, 주나라 때 금문, 이제 그리고 우리 전서, 우리가 아는 전서, 지금 한자 우리가 쓰는 그 예서, 해서의 원형이 되는 전서, 이 3단계를 먼저 밝힙니다. 제가. 안 보이실라나? 각골문은요,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 이렇게 또 거북이 껍질에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좀 이렇게 좀 각이 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예상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팠겠다 싶으시죠? 조각을 내보는 거죠. 조각칼 같은 걸 가지고 팠겠죠. 이런 느낌. 요게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기에 다리가 좀 이렇게 돼 있고 땅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머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머리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무슨 글자가 되냐면요. 하늘천자가 돼요. 머리가 하늘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대자 위에다 선을 크게 그어놓으면 하늘천자가 돼요. 지금 큰 대자는 뭐냐? 결국 사지예요. 사지. 팔하고 다리 벌린 모습. 그래서 사람이 위대하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나 사람이 위대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크다, 뭐 위대할 이런 대자로 쓰는 거죠. 한글을 써야 되는데, 네. 자, 사람이 팔다리 벌린 정면 모습이다. 근데 요거랑 다르게 사람 인자는 그럼 뭐냐? 요거는요, 각골문에서 이래요. 이렇게 옆으로 선 사람이에요. 금문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의 원형인 전서에서는 이런 느낌. 살짝 부드러워지죠, 전서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선, 서 있다는 뜻에 초점이 좀 두고, 이제 선 사람, 아니면 남. 이제 선은 가로로 해서 좀 서 있는 사람 느낌입니다. 사람이 좀 서 있다. 이런 느낌에 초점을 두거나, 그냥 일반 사람이나 남을 말할 때 써요. 이거는 크다는 뜻으로 쓰여버리게 되니까, 사람 모양이. 자, 여기까지 해서 큰 대자는 됐고, 큰 대자 할때 같이 봐야 될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 뭐죠? 우리가 아는 기본 한자 중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 큰 대자 붓으로 쓰는 한자들 중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지압이부.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큰 대자에 선 하나 그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골문부터 그려보면은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겠죠?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 뭐 같으세요, 이게? 그럼 금문은 제가 왜 이걸 안 그렸죠? 각골문만 그리고 바로 가버렸네. 자, 금문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약간 맛이 다른, 이게 비슷하게도 쓰고요. 뭐 비슷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금문은 특징이요. 금문은 요렇게 돼 있으면 다리를 좀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좀 각진 것보다 부드러운 표현. 요게 좀 금문의 맛이고요. 이 각골문의 맛이고. 전서는 팔까지 좀 둥글게 표현하는 게 맛이에요. 이렇게. 느낌 좀 다르죠? 아니면, 또뭐 전서 비슷하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데 좀 차이점 나는 부분이 이런, 좀 둥글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게좀 다르고, 아예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 어떠세요? 팔. 이렇게도 사람 인자를, 아, 큰 대자를 표현할 수 있다. 사람 인자 아니죠? 큰 대자.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기다릴 숫자 같은 경우, 여기 말리을 이자 있죠? 기다릴 숫자. 요게요, 사실은 이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왜 여기 그 턱수염 의미하는 이자가 여기 왜 들어갔나? 그게 아니라 이제 하늘이에요. 위에 있는 이거는 맨 위에 선 하나 그어놓은 거, 높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높은 하늘이 천지를 이렇게 감싸면서 뭐가 내려요? 빗방울이 떨어져요. 여기 빈데, 요 밑에 원래 이자가 아니라 이 글자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게? 하늘천자죠.
큰 대자 위에 선 하나 있어. 하늘 위에 저 비가 지금 비가 위에 하늘 위에만 있고 밑으로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기다릴 숫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천자라는 거는 이게 대자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자, 좀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느낌으로 근문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문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럼 전선은요? 이런 느낌으로요. 여기 자 보겠어요. 요게 포인트죠. 큰 대자 위에 뭐 하나가 더 꽂혀져 있어요. 비녀입니다. 비녀. 예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머리가 길잖아요. 성인이 되면 비녀를 꽂아요. 성인 남성을 말합니다. 장가간 남성. 이제 이런 느낌으로 지압이 붙잡니다. 됐죠? 이거 지금 이 그림이 발견되면 나중에 벽화 같지 않아요? 외계인 벽화? 뭔가 특이한 존재들 같이 막 텐데 실제로 한자 중에 달을 잇자 이런 거 보면 외계인 같고 귀신 같고 얼굴에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쓴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달을 잇자, 신이 할 잇자. 그 이상한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 이런 데서 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이 있을 거예요. 갑골문이나 옛날 근자, 뭐 근문 전설을 통틀어서 일정한 결이 있어요. 결을 느끼시면 새로운 글자 만났을 때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비녀 꽂은 성인 남성, 아까 지압이 붙자. 하늘 천자 많이 나왔으니까 해보죠. 하늘 천자도 대자 부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해하시기 쉽죠? 그런데 이제 이 위쪽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늘 천자는 큰 대자보다. 그래서 갑골문부터 아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쓰여져 있고요. 근문에서도 이렇게 전서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이때 여기도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도 있습니다. 하늘 천자. 그리고 저기 이것 자체가 뭐 하늘인데 위상자 이건 아래 하자를 의미하고요. 윗상을 의미한 더 이제 하늘이라는 의미를 더 주려고 점 하나를 더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늘 천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하늘이다. 머리는 하늘, 배는 땅. 이게 주역 사상이거든요. 요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죠? 또 하나 큰 대자 들어가는 부수 중에 이게 있네요. 이를 실자 어떻게 생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를 실자 추측해 보세요. 그 이게 날생자가 원래 이거거든요. 흙 위에 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 요게 이렇게 정립될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이를 실자도 이렇게입니다. 이게 손이에요. 손 숫자예요. 이게 손입니다.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가락 다섯 개 달렸죠. 손인데 손에서 뭐가 하나 빠져나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전서로 있어요. 전서. 이게 이 부분이 꺾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펴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게 이를 실자입니다. 됐죠? 손에서 뭔가 빠져나갔다. 됐죠? 이제 마지막 큰 대자 부수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것 같은 글자가 하나 있어요. 동이족 이자. 우리 중국에서 우리 동이라고 하죠. 이자. 오랑캐 이자라고 하죠. 그래서 오랑캐 이자인데 이제 동방 원래 동방 동이족을 지칭하는 건데 나중에 비하할 때 오랑캐 이자 오랑캐라고도 쓰고 동이족 그리고 원래 뜻은 온화하다 뜻입니다. 온화할 그리고 클 온화하고 큰 그런 원만한 존재예요. 원만한 인격
전제돼 있어요. 원만한 인격의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대인이에요. 대인 큰 사람. 사람이 진짜 크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활공자, 활공자로 봐가지고 큰 활을 쏘는 전쟁 잘하고 사람 잘 죽이는 무서운 민족, 동이족 이런 느낌으로도 이제 후대에 변형됐습니다만 원 의미는 온화하다, 크다, 원만한 인격을 갖춘 존재다. 왜? 그 이누에지 신에서 어떠죠? 동쪽이 뭐죠? 동쪽이 인이거든요. 동쪽이 인, 서쪽이 의, 정의로움. 이게 활발한 정의가 아니라 온화한 봄 기운인 사랑 가득한 그 민족. 중국에서 볼 때 동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쪽에 있는 부족은요 어질고 인자해야 돼요. 오행 개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어쩔 수 없이 동이족에 대해서는 온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자기들이 쓰는 오행 이론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남쪽은 버러지 벌레 충자가 들어있고 남만. 그 오랑캐들을 의미할 때 남만, 북적, 그 북쪽에 있는 오랑캐는 개견자가 들, 서융, 서쪽에는 그 창, 이 도끼가 들어있죠. 창, 창, 도끼 이런 무기가 들어있어요. 싸움 잘하는 무서운 놈들. 근데 동이족이라는 이라고 했어요. 동이. 그래서 각골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각골문이니까 사람 이렇게 그렸겠죠. 여기에다가 두 개를 합쳐요. 큰 대자에다 요걸 합치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동의적 이점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남들을 품어준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온화하고 위대한 인격을 갖춘 사람. 이게 동의입니다. 이게 이제 변형되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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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몸기자 있죠. 이게 사람 몸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각골문인데 이게 금문에서 보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서에서 보면 전서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림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있거나 이제 이렇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활공자 같이도 보이죠. 이게 몸기자에 뭐냐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 있다는 느낌보다는 처음에는 서 있다고 써 있었는데 좀 이 사람한테 뭔가 더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겸손한 위대한 사람 앞에서 좀 더 수그리고 있는 모습을 취하는 형상이 된 거죠. 이게 금문이고 전서에 와가지고는 지금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활공자처럼 돼버린 겁니다. 지금 활공자로 쓰이게 된 거예요. 남을 품어주는 위대한 사람. 그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중국에서 이렇게 중시하는 예, 낄협자. 이건 낄협자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무협지. 예, 호협하다. 호방하고 이제 그 협의의 행을 한다는 호협협자입니다. 협객, 의기로울 협자죠. 무협지 협자인데 요 글자들을 보면요. 요게 각골문이 이래요. 보시면 알 거예요. 두 사람을 끼워주고 있어요. 낄협자입니다. 양쪽에 사람을 끼워. 금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문. 이제 금문 아시겠죠? 사람이 조금 저기 금문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저 있는 사람. 요렇게. 요렇게. 딱 공식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여기는 이제 사람 그렇게 사람을 도와준다는 양쪽에 끼고 도와준다는 뜻이고 그렇게 끼고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 강조되니까 여기는 지금 그 전서로 그리면 사람 인자에 그 큰 대자 지금 전서로 그리고요. 양쪽에 들어가는 사람. 그럼 이게 그 남을 도와주는 의기로울 협자. 협객 협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족은 협객이죠. 남을 도와주는 위대하고 큰 사람. 그래서 모난 데가 없어서 모난 걸 잘 깎아낸다는 뜻도 있고 평탄하다는 뜻도 있고 또 큰 활을 쓰는 전쟁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뭐 죽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뜻부터 온화한 뜻이 다 있는 글자가 동의족 이자입니다. 그만큼 난해한 글자예요. 그 뜻을 워낙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원형을 바로 보면 이게 원형입니다. 똑같죠? 낄협자랑
동의적 이자 요거에 서로 통하니까 동의적의 본뜻이 뭔지 알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큰 대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